제 왼쪽이 박혀 있어. 아, 나 못 일어나. 선생님! 선생님! 근데 지금 시에가 본성 나오는 거야. 아, 시에서 아니야. 너 죽을래? 근데 언니가 말하는데 왜 그런 거 알지? 왜? 공짜 스키. 아 진짜 열정 대단해. 열정만 해. 아니 스키만 타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술 맞아. 같은 것도 있고. 얼마나 좋아. 만들게 해주는 거. 도대 잘 타요? 아 나 잘 타. 나 아 잘 타? 잘 타? 아 그 못 믿겠냐 허언증이라서. 아 제이도 그만 하더라. 옷 고르고 있어요. 고르자. 야 동묘시장 온 것 같아 제이야. 희연이 이거다. 희연이 이거다. 진짜 이거다. 나 이거 해? 예뻐 예뻐. 어 진짜. 어 이거 괜찮아. 외계인이 너무 색이야. 어 그거 매칭 잘 된다. 그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매칭. 예뻐 예뻐. 어 예뻐 예뻐. 되게 귀여운데? 아니 이게 입으면 달라. 내가 스키 강사 출신이잖아. 어 이거 따뜻하겠다. 들어줘. 나 빨리 보러. 빼주지. 아 근데 멋있는 거 있어. 내 머리. 그래 내. 그래, 어 감사합니다. 아 보는 안 보고 좋아, 좋아. 야 노란 분이야. 이게 맞아? 어 예쁘네. 나 이런 거? 이 스키복 원래 이런 게 예뻐. 이게 맞아? 근데 너무 이거 했는데. 이거 하자. 이거 해. 야 싫어, 나 공연장하냐? 좀 아니잖아. 이뻐 왜? 어 근데 어, 괜찮은데? 이거, 괜찮아, 진짜 멋있어. 내 얼굴. 아니 자주 젊구나. 진짜로 와 왜 저래? 아 이거 여자 사이즈. 근데 바로 행사 갈 것 같은데? 아, 바로 선생님 같잖아. 여기 서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봐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그래 가자. 아 이게 제이가 특별 보호 대상이야. 제 드는 거 봐. 야 줘 그거. 그걸 양발 양손에 끼고 가니까 걸리적거리지 엄청. 너 야 언니 이거 어디 있어? 저 엄마 놨는데요? 아 그거 그거래 저기 거. 아 그러지. 우와 와. 예쁘게 하네. 교육팀장 김현기 팀장이고요. 스키 배우러 오셨으니까 안전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시! 다 봐주셨네? 네. 강사님 죄송한데 지금 네. 여기서 같이 강사인 척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보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끼우고 뒤에 맞춰서 후 더 세게. 아니 모자라는 애들 천지야. 난장판 난장판. 너 보조강사 하면 빨리 해줘. 너 스키 하나도 모르지? 스키 하나도 모르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꽃게처럼 가는 거야. 한 발 한 발 천천히. 안 다치게 조심해. 한 발 안 다치는 게 중요해 얘들아. 오! 둘이 우등생반인데 여기 열등생. 여기 뭐지? 제일 옆에 제이가 못하잖아. 어. 자, 지금씨. 어. 먼저 와. 먼저 가버려. 먼저 열등반 탈출한다. 나 먼저 갈게. 거기 아주 자태가 거의 최상급인데? 반세를 하고 양옆으로 넘어주시면 돼요. 꼬리 부분을 최대한 많이 넓혀줄게요. 그렇죠. 오빠야, 진짜 못생겼어. 진짜 여기 조금 못생겼어. 나 어디서 찍어? 오, 잘 타는데. 와, 재밌어. 발전이 없어. 신나? 네. 설레? 개신나요. 제 불쌍해. 뒤에 좀 봐봐. 제이가 열등반에 안 들어갑니다. 진짜 너무 신기해. 아, 성장했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제 김현이 문제야. 어떡할 거야. 아, 강사님 너무 불쌍해. 우와, 진실을 마주하다. 삼각형 만들면서 그렇죠. 더 넓게 해볼까요? 더 넓게 넓게 해야 돼. 합체가 좋은데? 합체! 아니 멀쩡히 타고 있는 애를 왜 뒤에 갖다 박어? 어째서 안 하시는 거예요? 오! 좋아요. 이게 고정 자세가 계속 돼야 돼요. 아, 지날 것 같아요. 지날 것 같아요. 아, 진짜 민폐야. 아, 대박. 누구야? 쟤는 누구야? 현서야. 쟤 왠 저기 박혀 있어. 괜찮아, 먼저 가. 아, 나 못 일어나. 선생님! 선생님! 오, 탈출, 탈출! 자유의 몸이 됐어요,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자유. 재밌었어? 아.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 야. 오! 오. 아니, 이게 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박혀있어. 떼봐봐. 재밌었어? 네! 완전! 재밌어! 강냄 있어? 서울대 공학했어. 어땠어? 개무서워! 다시 안 탈 거야? 근데 재승이랑 둘이 오면 오고 싶긴 해. 시야, 무설탕이네. 제로 칼로리인 거지. 진짜 0% 무슈 같네. 너네 이따 밥 먹을 수 있겠어? 아니 이거 그거 안 맞아. 아 이거 너무 안 너 진짜 맛있거든. 그렇긴 한데 진짜 밥 먹는 거 아니야? 진짜로? 기관지 건강. 우와. 아니 근데 저 정도면 만면박 통치약 노벨상에 나와야 돼.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없어? 뜨거워요. 어? 뭐야? 어? 무슨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녹차, 따뜻한 녹차. 꿀물 맛. 약간 꿀물 맛. 진짜 열다. 하여튼 오셔서 따뜻한 거 한번 싹 먹으면 싹 내려가고 그리고 변비가 개선되고 항산화, 혈액순환, 다이어트. 혈액순환, 숙취해소. 썩은 이빨 다 낫고 숙취해소, 그리고 탈모 완화. 탈모 완화 없으면 쌀거 없어요. 발기부전 치료 다 되는 거니까 얘기 많이 먹어. 어, 나 많이 먹어. 발기부전 바로 치료해. 아, 그래? 아, 이거 좀 고민이었는데. 아 진짜 와우. 맛있다. 순대국 있어버리네. 그치. 한 잔 빨리 싹 때리고 순대국 싹 바로 해장 때리고 한 또 때리자. 아 진짜 순대국. 야 다 있네. 아 여기 편의점 여기 편의점 그럼 그게 있어야 돼요. 오락실, 탁구장 다 있어.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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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디 있어? 있어 있어. 저기 있어. 어 볼링크다. 오 코코코. 오 완전 대박이다. 아, 술 만취해서 와갖고 아주 휘어졌다. 뭐야 토코바야? 우와 멋있다. 야 근데 이거를 2인에 16만 원 넣으면 진짜 최고네. 최고다 진짜. 근데 진짜 우리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좋은 행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 아, 멋있더라. 우와해. 오 이쁘시다. 주당비가 5개밖에 없어. 주당비는 이거보다 한착순. 아, 띠띠 띠. 아, 나는 한착순이에요. 쫀. 하나 먹자. 같이 나 먹자. 아, 이거 먹으면 나 먹자. 응? 건둥이다. 너 왜 절주야? 아니, 소주 먹어. 아까 배부르니까. 아, 맞아. 근데 배부르니까. 머리가 좀 치워라. 왜요? 언니 먼저 반동. 네가 언제마다. 순서대로 가니? 회사를 할 때는 내가 주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연습해. 좋아요. 어 예뻐 예뻐. 어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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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예보링은 고사지내는 거 같아. 근데 이거는 소주 반잔 분량으로 소주 반잔 반잔 분량으로 맞춰. 저 처음처럼 몸이 잘 안 맞아. 아니, 야 시켜줄게 시켜줄게 뭐 시켜줄까? 아니 원래 제니 평소만 그렇게 안 하고 아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데 좀 취해가지고 본성 나오는 거야. 아 취해서 아니야 적당히 빼야지. 너 죽을래? 어디 언니가 취해서 말했다고. 어디 우는 척하. 너 이따가 현철하고 둘이 남아갖고 한번 얘기 좀 해라. 선생님 무서워 나는. 나 싫어하는 거 같아. 저 마음에 안 들죠? 이 느낌이었어. 아니 맞아. 맞아. 공기 저 마음에 안 들죠? 거의 선생님을 위한 거고. 뿌링이가 느꼈을 땐 현서가 뿌링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왜? 어떤 사람이 현서는 뿌링이 좋아해? 그러면? 아니? 아, 나는 조금 뭐랄까 말 툭툭 뱉는 스타일을 원래 안 좋아해. 근데 이게 뿌링이어서가 아니라 재열이도 그렇게 말 툭툭 뱉어서 안 좋아하고. 아... 근데 언니가 말하는 거야. 일단 저부터 나가볼게요. 한가한테 피곤해요. 화장실 갔다 와. 헤리스 나가볼래? 나가요? 좋은 말도 나가. 이렇게 하고 이제.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느껴? 네. 어 왜? 어떤 부분에서? 어 난 진짜 몰랐어. 왜? 아 왜? 아 진심으로? 아 말해봐. 왜? 말해봐. 아 뭔가 회사에서 뭔가 그런 뭔가 뭐 아니 왜냐면 기도 힘들었네. 어 아니 비밀로 해야 돼요. 어어 기도 때 좀 힘들었어? 회사 생활이? 뭔가 좀 MGMG 하는 그런 게 힘들었었나? 사실 난 좀 장난식으로 이렇게 하는 아니, 거야. 저 알아요. 어. 근데 아 사실 MG 그 캐릭터 제가 아닌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근데 나 되게 약간 찐으로 보링이랑 나랑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난 사실 이 부분은 카메라 못 쓰겠지만 막 아까 뭔가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쟤네 온다. 나가! 아! 왜요? 왜요? 보링이 딱 울었고 보링 울어? 왜 울어? 근데 이런 게 MG 프레임 씌우는 거에서 서러움이 증폭됐던 것 같아. 왜 울어? 이게 우리가 또 짓궂게 놀리는 게 있어. 괜찮아 괜찮아. 에이 왜 그래. 아 울잖아요 지금. 울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이래. 오빠들 때문에 오빠들 때문이래. 아, 너가 MGMG 하면서 생각하면 MG로 프레임 쓰는 거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대. 감사하고 풀면 돼. 왜? 뭐가 서로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 한번.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앞으로 같이 가 그래. 오랫동안 가기로 했으니까. 근데 딱 인정하고 딱 사과하고 앞으로 안 그럴게. 그래. 근데 맞는 건데 제가 너무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나는 맨날 그래 무슨 맨날 아 근데 그러니까 그만해. 아 저기 진짜 아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내가 끝에 뺏어가려고 그냥 진짜 장난기 빼고 왜 눈물이 팡 하고 터졌는 얘기예요. 제가 어머니 이유 딱 두 가지를 정리해줄게요. 첫째는 선생님이 저 싫은 싫어하는 것 같았고 그건 맞잖아. 근데 막 첫째는 기동님이 말이 너무 세서 내가 말을 뭘 어떻게 세게 해주겠죠? 영상 묶었다고 버리라고 저는 처음 했어. 이거 아니, 이거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처음 1초부터 아니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말 들으면서 다시 일을 해야 돼 싶었는데 어, 근데 보면? 진짜 한 시간만 생각해. 유레카다. 기동님 말이 유레카야. 어 그치 그래, 유레카다. 말은 좋은데 사실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할 말이 없는데 또 저를 속은다. 근데 저기 시료가 돼. 누니까.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래, 돼.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동님 말이 합리적인 건데 제가 아직 받아주지 못했어요. 내가 좋아. 귀여워. 하여튼 내가 그 말을 좀 순화해볼게. 내가 정확히 얘기해줄게.
내가 편집했을 때 정재를 나한테 편집치지 못하네 라고 해도 맞는 것 같아. 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너무 솔직히 어릴 것 같다고. 그럼 커봐 빨리. 그러면 그나마 커. 빨리 크자. 손목 커라. 이런 무라 커라. 단어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 제가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기호이 원래 이런 새끼야. 아 우리 뒤에서 욕을 하자. 야 여기 X 같다 이러면 언니 X 같대. 원래 그 새끼 X 같아. 이거 정짱 하고. 아니 새끼 얼굴이 맞아. 이러면 머리 감아두면 너만 썩어. 야호 야호. 암 환자들 많기는 팔찌였구나. 뭔지 몰랐지. 너무 힘들어. 내가 왜